서울 청계천 광장역. 목 좋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상가 건물.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은 지난 4월 가게 문을 닫았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른 임대료 때문이었다. 집주인이 이제 우리가 510만 4천 원인데 1,550으로 했기 때문에 3배 이상 올랐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10년은 그냥 짧은 척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원리금도 주고 시설도 투자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2년 장사하고 명도가 들어왔으니까. 같은 건물에서 중국집과 낙지 전문점을 해온 이들에게 점포를 비우라고 통보가 온 것은 지난 2010년 건물주가 바뀌면서였다. 이들은 가게를 빼면서 권리금과 투자한 시설비에 대한 일부 보상을 요구했다.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잖아요. 제가 들어간 권리금만 2억 6천이고 수리가 1억 4억이라는 돈이 묻혀있는. 공사비는 빼더라도 권리금이 2억 6천인데 돈 2천 받고 나가라면 황당하잖아요. 2007년 권리금 2억 6천만 원을 지불하고 들어온 김 씨였다. 지난해에는 영국까지 가서 새 건물주에게 사정했지만 소용없었다. 거기서는 뭐 무조건 비워라. 무조건 나가라. 한 사람한테 자기들 커피숍으로 임대를 하려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커피숍으로 임대를 주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수리를 다 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2년여 동안의 명도 소송 끝에 건물주는 두 사람이 상가 전체를 쓰는 조건 하에 재계약을 진행했다. 보증금 4억에 월세 3,100만 원, 각자 1,750만 원씩 부담했다. 무리한 조건이었지만 열심히 장사하면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 그 사람들은 재임대 계약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임대라는 자체가 없고 목적이 처음서부터 우리 다 내보내고 그냥 한 사람한테 임대 줘서 자기네 건물 같이 올리고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뻗친 게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 사인해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한테 그러잖아. 제일 나중에 웃으면서.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결국 두 사람은 월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았다.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나오지가 않아요. 임대료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벼랑 끝에 세워놨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같은 건물에서 주꾸미 장사를 하던 박동근 씨는 쫓겨나면서 아내도 잃었다. 그 세대를 받아가지고 네. 저게 몇 달이나 그리고 앓고 막 몸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운 날을 갔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가 사우나에 쓰러져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억 원을 투자한 가게인데 1년 반 만에 쫓겨날 처지에 놓이니 아내의 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엄마가 전향대 울고 있다. 전향대 울고 있다. 대걱정. 아빠 왜 하여튼 가게도 나간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우리 서민들은 건물 짓는데 이길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 40년 동안 분식집을 해온 부부가 처음으로 번듯하게 차린 가게였다. 남은 생에 희망을 걸었던 곳인데 재산도 아내도 잃고 이사 비용 600만 원만 받고 나왔다. 그다음 많이 안 나가게 되면은 집 달리는가 뭐 뭐가 되면서요. 그걸로 해가지고 내 저쪽이 밖에다 짐을 내놓겠다. 3억이 넘게 들어가니 그 가게를. 응? 이사 비용 몇백 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는데. 2008년 재개발이 시작된 종로구 청진동. 주변에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이곳 역시 비싼 임대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층에 나란히 자리한 두 식당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윤 씨는 올 12월 말이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고 김 씨는 6월 말일부로 계약이 끝나 가게를 비우라는 퇴거 통보를 받았다. 예. 저로서는 권리금 때문에가 제일 문제죠. 여기서 나가면 나와 밖에 나앉게 생겼어요. 권리금 그것도 못 찾아가면. 건물주는 지난해 재계약 당시 월세 330만 원의 두 배를 요구했다. 2년 전부터 저 나가겠으니 이걸 양도양수라고 하나요? 그 파는 걸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부터 그걸 안 된다고 했어요. 1억에 700만 원을 받고 내놓든지. 1억에 700만 원 받고. 그러나 그 임대료에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없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도 없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이 됐고
최근 고정 수입이던 공사장 인부들의 점심도 끊긴 상태다. 장사가 안 돼 밀린 월세는 꼼짝없이 가게를 비워야 하는 이유가 됐다. 사람 나가라는 얘기예요. 집세를 안 내줬으니까. 그리고 해줘서 쓰다고 오락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약자고 집세를 못 내고 그랬으니. 김 씨는 월세를 올리지 않는 대신 1년 뒤에 가게를 비우겠다는 재수전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당시에는 1년이라도 장사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2,900을 보내고 5월 13일 날 500만 원 보내고 해서 3,400 정도 들어갔으니 선처를 해주십시오. 일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11월까지 내가 하고. 김 씨는 지난 5, 6월 밀린 월세 중 3,400만 원을 지불하고 선처를 부탁했다. 월 임대료를 약속을 밀린 것만 내면 5월 말까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분은 유예기간을 드려. 유예기간을. 근데 이 사람이 계약기간이 2013년 9월 말이야.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월세를 안 받겠다 이 말이야. 결국 김 씨는 밀린 임대료를 모두 내지 못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 권리금은 전혀 못 받고 나가야 될 처지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한 번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9일 날 마지막 통화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권리금을 어디가 찾습니까? 했더니 법에 가서 얘기하라고 전화 또 끊어본다니까요. 2008년 가게 임대 당시 권리금 4,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람은 건물주의 동생. 동생은 형의 건물에서 2년 동안 부동산을 직접 운영했었다. 돈 4천만 원을 결국 자기는 어디 가서 받느냐 옛날에 권리금을. 그럼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권리금 지는 관계없어요. 이걸 지금 이 사람은 왜 자꾸 밀리냐면 나한테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게 좋다 생각해서 반대한 처분으로 3개월 면제 안에서 밀린 것도 유예 10월달 장사 잘해서 장사 지금 들금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갖고 나가셔. 그런데 병을 안 오고 있는데. 김 씨의 가게 옆 중국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윤 씨도 지난해 재계약 당시 올 12월 말에 나가겠다에 동의하는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 올가면 쓰여도 뭐 꼬무락 떨살을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본다면 이제 사람이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야 됩니다. 그것도 3개월 봐준다는 건 진짜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에서 중국집을 17년 동안 운영해온 윤 씨. 그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때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임대료를 한 번에 두 배 가까이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가 지금 보증금이 6,500에 월세가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보증금 3,500으로 올리고 월세를 300으로 올리겠답니다. 그러면은 1억에 650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짜장면 팔아서 5,6천 원짜리 팔아서 300으로 올려주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저희가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곰곰이 따져봐도 월세를 두 배 올리고는 답이 안 나왔다. 그는 가게를 비워주기로 결정했다. 2억 가차에 들어갔으니 이사 비용으로 한 5천만 원만 주시면 제가 그냥 바로 내일에도 가게 그냥 비워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게를 하해 조서를 써라. 5분 내로 결정을 해라. 안 하면은 바로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보내겠다. 집달래 시켜서 내보내겠다. 화해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었다. 권리금과 시설비 일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됐다. 윤 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건물주에게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저는 주방에서 집사람은 홀 서빙하면서 열심히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 가면 가게에 데리고 나와서 큰딸 5살, 작은딸 3세 점심시간에는 카운터 밑에다 박스 갈아놓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면서 두 딸을 저희는 못 배워서 대학 졸업하고는 앞만 보고 지금까지 남들 다 가는 대학 한 번 못 가보고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휴가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그러던 지난날 17살에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 자리를 잡은 가게였다. 이대로 쫓겨나면 다시 설 곳이 없다는 윤 씨였다.
그러나 건물주는 예정대로 올해 말 가게를 빼라고 통보해왔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에 맞춰서 점포를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9평인데요, 르메르가. 네.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50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다 보시면 알겠죠.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 아니에요? 예,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비교하자면 옆집하고 비교를 해야죠. 왜 바로 한 100m 떨어진 건물하고 비교를 하는 거. 5년에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650에. 이 신문기사들고요, 똑같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서 계약고 5년 날 계약해서 난 망할 뻔했어. 요새 얘가 하도 땡가놀이가 조사하니까 1억 5천에 1,000만 원을 받아야 돼. 아, 좋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직접 그러면은 저희 가게는 지금 뭐에다 내놔도 1억 5천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이 직접 받으십시오. 그거를 회장님이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1억 5천을 받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단 저희 이사비용으로 5천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가게도 다 비워주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거의 밀리지 않고 월세를 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2007년까지 임대료를 입금한 계좌는 건물주 동생의 통장이었다. 2007년까지는 동생 차명 계좌로 넣었습니다. 2008년부터는 1월부터는 실명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 차명 계좌 입금 여부에 대해 건물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네, 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냥 법정을 직접 고발하면 돼요, 기능생이라고. 그러면 법원에 가서 검사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저촉됐으면 뭐 법대로 법에 서해서 되면 되지. 왜 피디가 오고 왜 월권행이 합니까? 그거 다치지 마세요. 법이라는 문제는.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임차인을 만나봤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때부터 장사를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냉동 촉분해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냉동 날라오면. 그럼 찾아가면 거기서 계약서 쓰고 왕창 올려서 오고 그러다가 또 뭐 한 2-3년 장사하다가 또 냉증이 또 날라와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거기를 나오기 1년 전부터 제가 일부러 이 집세를 안 냈어요. 안 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보니까 이 양반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자 그걸 하고 이제 기업을 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27년 장사를 하셨던 아버지는 항상 건물주 동생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었다. 집세를 안 낸 거를 없던 걸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권리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금을 갖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김 씨는 이번에도 혹시 건물주의 배려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윤 씨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집주인은 단호해 보였다. 아니 우리 끝을 보려고 그래 내가. 예를 들어 개발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면은 내일이라도 집 딸려서 일단 드러내놓고 보려고 그래. 법에 가서 우서오면 옆 집안하고 지금 금지되는 거야. 재개발로 신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주변 임대료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은 청진동.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간다. 여기가 저 눈매료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 동네 이게 사람의 몸에 그 선이 딱 적당선이었어요. 지금 현재 얼마세요, 사장님? 그 우리 1,200이요. 1,200이요? 아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렇지만 이거 가게차가 없잖아요, 도시다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건물주 같은 사람은 여기 막 땅도 빼는 집이 아니겠어요? 이 세입자를 완전 죽이는 거예요. 거기도 한 30년 넘게 한 호프집이 있는데 올 4월인가 아마 때려쳤을 겁니다. 집세가 거의 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 건물주들은 그게 그런 기준이 없어요. 자기네가 받고 싶은 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 식이니까.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의 중심에는 늘 권리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은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이를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임차인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 용산 참사 역시 권리금 문제가 발단이었다는 사실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임차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는 건 권리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뒷골목에 불과하던 동네를 지금의 가로수길로 만든 작은 점포의 상인들. 그들이 점차 가로수길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왜 그들을 내쫓는지 취재했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신사역까지 700여 미터 정도 쭉 뻗은 길. 가로수길은 5, 6년 전부터 독특한 카페와 패션 로드샵이 즐비해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1, 2년 사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 여기 언제부터 공사 진행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26일 이번 주. 아, 근데 요거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매장인데요. 시계 파는 매장. 1층, 2층. 2층. 1층만? 새 단장을 준비하는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사 중인 한 건물에서 이전한 음식점. 이전 안내를 보고 찾아가 봤다. 송 씨는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년 만에 쫓겨났다고 한다. 새를 뽑기 위해서. 2년 갖고 서울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 3억 5천이라는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서울에 어디에서나 진짜. 2년 전 가로수길이 한창 뜰 때 가게 문을 연 그는 권리금 2억 원을 주고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나올 때는 권리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한다.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장사한 건데 저희가 세를 올려드릴 테니까 장사 좀 하게끔 해달라. 듣지 않으시죠? 그냥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날짜에 맞춰서. 같은 건물에서 베트남 음식점을 했던 김 씨도 자리 좀 잡나 싶을 때 내몰렸다고 한다. 한 나 들어오고 한 2년 있다가 확 뜨기 시작했죠. 가라수길이. 그러니까 떠도 우리는 너무 손해지. 다 쫓겨나니까.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건물은 비어있다. 이렇게 막고 있는 거 보니까 건물주가 뭐 어디 큰 대기업하고 딜하면서 이제 큰 조건으로 뭐 리모델을 하든지 아니면 턴키로 줘서 이제 월세하고 뭐 이런 권리금 다 챙기려고 그러는 거겠죠. 뻔한 거 아니에요? 가로수길 보니까 이런 데가 많다. 다예요, 다. 다 지금 다 쫓겨나갔잖아요. 이거 보면 전부 다 대기업들하고. 건물 임대를 두고 건물주와 접촉했던 컨설팅 업자에게 현 상황을 확인해봤다. 지금 그쪽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X에서 계약했어요. 그래서 계약했다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희가 만나려고 그럴 때 미리 다 계약이 다 큰 건지 아주 작업이 끝났던 상태였어요. 10억에 6천만 원. 10억에 6천? 예. 네. 10억에 6천만 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 1층에 10억에 6천 누가 개인이 누가 하냐고. 근데 계약을 했대. 건물주에게 기존 상인들을 내보내는 이유를 물었다. 층층마다 이렇게 침집이 있으면 세입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상당히 관리한 사람은 피곤해요. 집주인들은. 그런데 그 정도 임대료를 맞춰주고 한 군데서 다 자기네들 다 관리한다는데 네. 어느 건물주가 안 주겠어요. 임대로 들어오겠다고 더 좋은 조건에 예를 들어서 1억에만 2천이다 그러면 나는 2억에 4천 주게 줄 테니까 계약 조건은 뭐 사장님 원한대로 해드리겠다 그런 사람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 계약한 매장은 왜 입점을 안 하고 있을까? 이제 저희가 그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브랜드나 그 사업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예. 그때 이제 저기에 그 물건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경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사업은 잠깐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생각을 함께 좀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기존 상인들이 낸 임대료를 모두 더하면 보증금 1억 7천만 원에 월세 1,500만 원 정도. 반면 통으로 임대하면서 무려 4배에서 5배가 올랐다. 가로수길 초입에 이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점포를 하나둘 빼고 있다. 유기농 밀로 만든 빵으로 입소문이 난 빵집도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재건축은 없고 올해 뭐 어차피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건물주로서는 저기 올해 있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낫다. 뭐 2012년 11월 30일부로 계약은 만료됐다. 그러나 이호영 씨는 이대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아직 보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영세한 사업자다 보니까 다 은행 대출 받고 뭐 신용보증재단 뭐 대출 받고 그러고 시작했죠.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전세 빼고
초창기 가로수길을 지키고 키웠던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열심히 상권의 가치를 올려놓았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쫓겨나는 상인들. 결국 혜택은 건물주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리모델링 하는데요. 리모델링 할 만한 돈을 직접 공급을 받겠습니다.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에서 처리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임대료를 그분들이 감당하겠느냐 이거죠. 여기 옷가게가 있고요. 가로수길에서 상인들이 발붙일 곳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앞에서죠. 지금 뭐 다른 건물도 보시면 예전엔 저게 다 반토막 이렇게 쪼아쪼아 나눠져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옛날에 다 다른 업종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만들었거든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국내외 의류 매장과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앞다퉈 진출하면서 가로수길의 임대료는 대폭 상승했다. 한 분식업체는 임대료 상승으로 대형 매장에 자리를 내줬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6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왜 나갔냐면 보증금 10억에 월세를 5,500으로 맞춰달래요. 아, 보증금 15억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얘네는 그냥 두둔두고 나간 거고. 기존의 분식업체는 두 계층 사용에 보증금 2억 3천만 원, 월세 3,200만 원을 지불했다. 이후 의류 브랜드는 지하까지 사용하는 임대료로 보증금 10억 원, 월세는 7천만 원으로 올려 입점했다. 임대료 많이 올려놓고 썼던 게 4천만 원 가까이 올린 거예요. 네, 그전에는 1,500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2천 올라가고 또 하나 들어오면 3천 올라가고 너무 커미션했어요. 그건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조사에 따르면 20평 기준으로 월 임대료는 지난 3년 사이 보증금은 3배, 월세는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승폭이 훨씬 컸다. 대형 국내외 의류 매장이나 카페들이 과한 임대료를 감수하면서까지 가로수길에 입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보통 거기를 좀 깃발 매장이나 무슨 뭐 안테나 매장 이렇게 해서 거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유동 인구가 많은 그 트래픽이 있으니까 이제 그 공중파는 지상파는 광고가 나가면 기본적으로 못해도 뭐 3,000억 이상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럴 바에야 확실한 상권을 우리 브랜드를 홍보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거대 자본의 상인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안에서 상인들이 내고 들어온 권리금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네,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비워달라. 비워달라고요? 네. 어, 권리금 얼마 주셨어요? 권리금 3억 좀 넘게 줬어요. 이제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그러다가 이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날라가게 생겼으니 그 제가 매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평생 태어나서 처음 항불안제를 먹는다니까요. 그 사람들 들어올 때도 2, 3억씩 다 들고 죽어들었는데 임대료 2차례 월리비 한 4억 정도 돼 있는 거 그냥 월세 3천원 4천 주고 수순 걸었다고 이제 보냈어요. 권리금은 그게 평균적인 최대가 4억에서 6억까지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안 주고 임대료를 준 거고. 그거 아닌가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명부터 수순 안에서 쫓겨 났어요 그냥. 해외 브랜드의 경우는 권리금을 어떻게 하고 들어올까? 업체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보통은 회계 처리가 안 되니까 권리금이 외국계 기업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임대료를 더 높여주는 건물 리모델링에서부터 대형 매장 입점까지 가로수길 상권에 큰 영향을 주는 이면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있었다. 이제 만약에 이거 컨설팅이죠. 아, 컨설팅 업체? 컨설팅 업체에서 준 거예요? 예. 네. 얼마나 들어왔어요? 일부 이제 나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거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있다는 거지 뭐. 다 자기네들이 있다. 얼마에 얼마 받아들였다. 얼마에 얼마까지 받아들였다. 뭐 이런 데는 15억으로 8천인가? 뭐 1억까지 받아들였다는 얘기 나오는데 보통 1억. 한예상인데 정말 최소 5통 하고 10통 이렇게 오던 적이 있었어요. 증권을 달라는 거죠. 세팅을 하게끔 내가 전부 좀 자기들이 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람이 얼마에 얼마를 받게 해주겠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건물주와 상인 사이의 이해관계 정리. 다시 말해 내쫓기는 상인의 보상 문제도 관리한다. 당신이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우리 노릇을 걸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기가에 차서 나가게 되면 당신은 손실이 나무 고등금을 두고 나가는 상황인데 내일 늦게 나가시면 우리가 그 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대신 갖고 나가라.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 임대인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임대인 자격이 있는 분들은 권리금을 신경 쓸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은 적은 없어요. 가로수길 상인들의 권리금은 쉽게 사라지기 일쑤다. 2년 전 가로수길을 떠난 한 소품 가게. 당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나갔다고 한다. 가게 할 거라고 근데 본인이 뭐 하겠다고 하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보상금은 그럼 전혀 못 받고 나오신 거예요? 정확히 기억도 안 나서 이사 그래서 뭐 100만 원인가? 뭐. 10만 원. 아니, 어깨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나가는 상인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네. 집주인 며느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 기획부동산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뭐 그 며느리가 제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 집주인 인감이 되면 다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3개월 뒤 그 자리에 브랜드 매장이 들어왔다. 그 X가 그 X씨라는 건물주의 며느리는 아니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을까? 네. 권리금 얼마 정도 했어요? 손가락까지 회장님이 지금 같은 경우도 네. 그 자리가 권리금이 사실은 뭐 3억에서 뭐 4억 5천 뭐 그 이상 명등이 돼 있었는데 네. 거기 셋틀더블 들어왔을 때 2억 2천에 권리를 들어왔으니까 아, 권리금 5천에? 네, 권리는 굉장히 싸게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요? 싼 권리는. 아. 이전 매장은 나가면서 이사 비용 2천만 원만 받았고 들어온 매장은 권리금 2억 2천만 원을 줬다고 한다. 2억은 누구에게 갔을까? 장기에 브랜드 좋다고 하시죠. 나 얼마 전에 벤츠 뽑았다가 벤츠에서 다시 지금 이제 포르쉐 가능하다고 착각 나오지. 그리고 집도 제일 좋은 데로 옮기시고 나에 대해서 권리금의 행방을 묻기 위해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권리금 부분이든 뭐 그분들이 계시다가 이제 나가시는 상황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운송상이거든요. 아, 혹시 그러면 뭐 그 전에 미나 아니면 이제 이후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개성 있는 상점들이 사라지면서 특유의 매력도 잃어가고 있는 가로수길. 13년간 자리를 지켜온 이곳도 이번 달에 문을 닫는다. 14개가 있어요. 네. 4km 반경에. 예. 하나도 없잖아요. 계약이 언제까지 시작이요? 일정이 끝날 거야. 한 빨리. 빨리? 그러니까 한 달 총 매상이 올라갔다고 500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총 500? 근데 세가 500인데 아, 여기서 네. 벌어서 세도 못 낸다니까. 30여 년 동안 가로수길에서 부동산을 해온 신문보 씨. 초창기 상인들과 이곳을 읽었던 그는 상인들이 밀려나가는 현실이 마뜩치 않다. SPA라는 회사가 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맞아요. 그 회사가 여기뿐이 아니에요.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 들어와서 상당한 이렇게 개인 샵하고 서로 윈윈 해놓는다고 모르는데 개인 샵이 거의 밀려나거든요. 다.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기자기했던 가로수길은 잠시 반짝하고 빠지는 대기업의 홍보 시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가로수길을 이룬 임차 상인들이 모두 밀려난다면 가로수길은 지난날의 모습을 잃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모두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영세한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하지만 그동안 많은 임차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테두리 밖에서 넉 달째 거대 기업과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임차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서울 소곡로 롯데본점 앞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네. 저희는 입점 5개월 만에 그 롯데 일방적인 출입구 무단 폐쇄 27개 점포가 8천에서 1억 5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했다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상인들. 잠실 롯데월드 지하 3층에 위치한 쇼핑몰. 그러나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곳은 현재 영업을 멈춘 채 텅 비어 있다. 화장품 유통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IMF 때 망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진짜 아무 일도 못 하다가 근데 이거 뭐 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있어요. 재기의 꿈은 불과 5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다. 반품도 안 되고요. 네. 솔직히 여기 이거 진짜 다 고가의 비싼 건데 다 이거 쓰레기지 뭐 이거. 황 씨는 인테리어와 화장품 구입 등 1억여 원을 투자하고 입점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액세서리,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이 쇼핑몰은 지난해 4월 문을 열었다.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갔는데 23평짜리 아파트 있었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전세금 빼주고 나니까 딱 2억이 남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잃어버려서 집에서 집에서 모르신다고요? 롯데라는 믿었죠. 롯데가 설마 하니 롯데에서 그렇게 하겠냐.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해서 들어와서 하는 건데. 대기업의 이름만 믿고 투자를 했다는 상인들. 그러나 그들은 계약이 종료되기도 전에 롯데월드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계약 기간 내에 점포를 빼라는 명도 소송이 들어왔고 상인들은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2월 달까지는 영업 계약 기간 중입니다. 근데 작년 9월 달부터 출입구를 막고 영업을 못하게 했으니까 계약 위반이고요. 계약 위반되고 또 영업 방해가 되죠.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전 매장의 철거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롯데월드 측은 오픈을 독촉했다고 한다. 철거 및 인테리어 비용만 8억여 원. 공사비는 입점 상인들이 직접 부담했다. 저희한테 일주일밖에 안 줘가지고요. 야간 작업을 해서 인부값이 두 배, 세 배를 줬어요. 아침에 여기 출근을 하였으면 여기 이동우 대표님이 오셔서 오셨고 이제 순찰한다고 하면서 이제 오픈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쇼핑몰은 롯데월드와 점포 운영을 맡은 업체 간의 1년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매출의 13%에서 15%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최소한 2년은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리뉴얼이 바뀌게 되면 쭉 할 수도 있다. 리뉴얼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대표이사가 그 전에 그만두시기 전 대표이사가 계획을 잡아놓고 간 건데 이거를 다시 뭐 파크로 바꿀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지는 우리도 모른다. 대신 최소한 2년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다. 1년 계약이었지만 이후의 영업기간에 대해서 롯데 측에 구두상 약속을 받았다는 상인들. 근데 이 정도 인테리어를 해놓고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저희가 1년 여기서 장사한다면 저희 안 들어옵니다. 개인당 한 사람한테 8, 9천에서 1억씩 여기 동물 매장 여기 조그만 거 4, 5평 얻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1년 장사하려고 들어온 사람은요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니고는 못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쇼핑몰을 오픈한 지 5개월 뒤 롯데월드는 주 출입 동선의 문을 폐쇄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을 출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를 막은 거예요? 예, 여기만 막은 게 아니라 사전 고지 한마디 없이 막아버렸다는 출입문. 롯데월드 남문과 가까운 출입문이 막히면서 매출도 끝내 끊겼다고 상인들은 말했다. 네. 동선을 저 뒤쪽으로 해서 문을 새로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정말 뭐 100%, 200% 막 쭉쭉 올라갔거든요. 네. 출입문 봉쇄 딱 하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딱 끊겼어요. 그날도 예약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약이 많았는데 다 취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왜 취소하냐 했더니 여기 뭐 들어오는 문이 막혀서 들어올 수도 없대고 소문이 벌써 다 났대요. 금방 나는 거잖아요, 여기는. 두 달 후 매출 부진을 이유로 리뉴얼 공사를 통보했다. 매출 30억이라든지 7, 8월 29일에 대한 부분에
매출을 제가 추정하며 들어왔는데 거의 연 매출이 2억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예 10월부터는 매출 발생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KBC 업체가 뭐 영업 의지도 좀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쇼핑몰 계약 당시 롯데월드는 점포 운영 회사로부터 각서를 받아놨다. 리뉴얼 공사 시 계약 기간 내에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더구나 쇼핑몰은 계약 당시부터 임시 매장으로 잡혀 있었다는 것. 테마파크 확장 공간에 포함되어 리뉴얼이 2013년 11월로 잡혀 있었으나 사정상 1월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그 매장 그 리뉴얼 계획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근데 네. 리뉴얼 계획은 확실히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2013년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네. 리뉴얼 계획은 있고 사전 고지 한마디 없이 주 출입문을 막았다는 상인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폐쇄가 될 거라는 것을 고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셨던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당장 좀 얼굴 맞대고 좀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 김 자체가 나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물을 때 출입구를 그날 당일 제가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나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저도 늘었고 우리 본부장 다 같이 했어요.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가 몰랐는데 누구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월별 매출을 확인한 결과 7, 8월 상승선을 타던 매출은 출입문을 막은 9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문은 여행 패키지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버스 승하차 지점이자 집합 장소다. 모든 관광객이 이렇게 입장 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쇼핑을 하고 롯데월드 들어갑니다. 또 롯데월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그 문 말고 정문이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데리고 오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 매장입니다. 근데 그 문 그쪽으로 안 통한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안 하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기존에 오픈했던 출입 동선은 남문에서 바로 연결됐지만 문을 막은 이후에는 돌아서 가는 긴 동선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편이 성장을 받을 수 있는 출입구가 그것밖에 안 돼요. 기초포로 왔으면 되게 애매해요. 단기가. 그러면 길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손님들이 좀 뜸해지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끊게 되는 거죠. 아, 끊긴 거예요? 네, 편리해야 다니는데 네. 계속 다니는 걸 막 철저하게 그러면서 밤 닫아버리는 거고 못 가는 거죠. 모르고 가면 여기 무관하지 얘기요. 상인들은 영업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놀이공원 할인권 제공도 말뿐이었고 당초 여러 가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12월 달에는 꽤 많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잡혔는데요? 인원수 대략적으로 볼 때 한 6천 명 정도까지 확정된 게 한 6천 명 가까이 됐었어요. 거의 다 캔슬됐나요? 다 캔슬됐습니다. 그거 손해배상을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인들은 롯데월드 측이 화해 조서 작성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영업 지원도 안 해주고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여튼 매일 와가지고 재수나 해서 써주세요, 화환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초에 얘기했던 거 다 들어줄게요. 김 팀장 와가지고 한 겁니다. 재수 좀 해줘서 그 거를 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여행사 예약 한 거라든지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당시 신임 대표가 쇼핑몰을 내보내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불합리한 계약이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 방식. 문제는 없을까? 계약서에 약정된 내용대로 계약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런데 계약 기간 중에라도 언제든지 그 임대인 임차인 상방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롯데월드의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통보에서 계약이 중간에 종료된다는 거죠.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 각서가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1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첫 창업에 도전했던 최 씨. 퇴직금과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마저 고스란히 날렸다. 큰 사람이구나 제가. 그리고 진짜 개미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도 깊다.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상처를 금방 죽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기업과 싸우고 있는 최 씨. 그녀를 비롯해 상인들은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돈 여기다 다 꼬라박고 대출받고 돈 빌려가지고요. 그렇게는 못 나가요, 저희. 저희는 여기서 목숨 걸고 여기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저희는 안 나가요. 만약에 명도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나서 여기 뭐 물건을 빼러 들어온다. 진짜 누구 하나는, 진짜 롯데가 죽든 우리가 죽든 어디가 죽든 누구 하나는 죽어나갈 겁니다. 분명히 여긴 뉴스 나올 겁니다. 저희는 분명히 여기 그냥 못 나갑니다, 이거. 지하 1층에 입점한 미용실도 롯데월드와 명도소송 중이다. 박 씨는 4년 전 이곳에 어린이 미용실을 오픈했고 지난해 1월 8천만 원을 들여 직접 확장 공사를 했다. 공간은 두 배 넓어졌지만 임대료는 79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세 배 이상 올랐다. 오래도록 영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암시가 있었어요. 공사를 하시게 되면, 확장을 하게 되면 오래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는 1년짜리였지만. 그런데 월세 251만 원에는 함정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임차인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박 씨의 경우 월 만 원 때문에 제외된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 전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이상한 대접을 정해서 못 내보내니까 작년에 공사를 시켜서 장사 올해 딱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의도적으로 3억 그 기준선 넘기기 위해서 지금 계약서 작성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저희도 이게 주변 시세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온 거지. 저희가 막 일부러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아, 8월까지 됐는데 지금 계속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연장해서 하도록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나 현실의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 서울은 적용 대상이 4분의 1에 불과하다. 환산보증금 밖에 있는 임차 상인들 같은 경우는 뭐 쫓아내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1년 계약했는데 1년하고 이제 그만. 그래도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나가라.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임대료를 내 마음대로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더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해도 두 배, 세 배 올려달라 그래도 싫으면 나가라. 개정된 법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임차 상인 모두 5년의 계약 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고 재건축의 경우는 계약 당시 고지했을 때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다.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3억 이상 사람들에게는 대항력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상한을 두질 않았어요. 갱신할 때 현행에서는 9%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해놨는데 3억 넘는 분들에게는 제한이 없이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점포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점포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 나라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서울 방화동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카페. 문을 연 지 8개월 만에 재건축 통보가 날아들었다. 오랫동안 하라는 건물주의 말만 믿고 인테리어와 시설 비용으로 6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몫이 좋으면 권리금이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은 돈도 별로 없었고 차라리 적은 돈으로 시설에 투자를 해서 허름한 데라서도 라도 이제 1년 정도 버티면 단골이 생긴다더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자 해서 여기 거의 건물 한 개퉁이를 새로 짓고 들어온 거나 다름없었고. 건물주가 제시한 보상금은 1,500만 원. 임대차 보호법도 이들의 편이 아니었다. 선민 지원 씨는 재건축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까지 신청하며 법정 싸움 중이다. 이 규모로 이 근막에 옮겨가서 장사할 수 있게만 해달라. 오죽하시면 8개월만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그분 어른에 저를 믿었죠. 최소한 우리가 옮겨 장사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건물주는 건물이 노후돼 재건축을 하겠다며 나가라고 했다. 다른 가게들은 모두 나갔다.
사상 임대차법이 건물주 임대인의 재산권만을 인정하는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여기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들어왔는데 월세도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왜 이 공간만큼에 대한 재산권, 이게 재산권이지 사실 생존권이잖아 임차인들은요.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꿈으로 시작한 두 사람. 지금 주민들은 그녀들과 함께 싸워주고 있다. 그렇게 그녀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했다.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리뉴얼. 표현은 다르지만 그동안 많은 임차 상인들이 당했던 단어들입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 조건들의 적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임차 상인들의 우려인 만큼 시행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결성된 억울한 임차 상인들의 한 모임이 내건 외침은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다였습니다. 건물주도 임차인도 상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임차 상인이 법의 사각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